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산에 온 김에 주변이 이렇게 보면은 파랗고 아주 좋은데,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다소 낯선 식물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가만히 있어봐. 어디서 봤나? 강원도 사람들은, 아이고, 여기, 여러분, 그 더덕이,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씨가 날아와가지고, 바람에 팔랑팔랑 하고 있습니다. 더덕, 아이고, 도깨비가 좋아하는 더덕이 있네요. 자, 자연스럽게. 바깥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지역에 유별나게 여러분 그 천남성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천남성. 산에 댕기다가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거 찍고 저런 게 있으면 저런 것도 찍고 이러고 당기고 있는데, 어디 보자. 여러분께서, 굳이 뭐, 아실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극도로 위험한, 식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이런 식물을 보시면은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도깨비가 지금 깨끗한 화면을 찍어보기 위해서 요게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 이렇게 보이시는데 요거는 그 산짐승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농민들께서 설치하신 그 전선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멧돼지도 여기 걸리면 꽥 하고 놀래 자빠지는 전기 울타리. 자, 아이고. 경치는 좋네, 좋아. 우유. 나오라는 뱀은 아니 나오고. 자, 뱀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극도로 위험한 식물, 얼마 전에 도깨비가 지금 이 카메라를 대기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식물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뱀? 자, 얼핏 보면은 뱀문인데, 자, 얼핏 보면 뱀문이 아니라 거의 100% 여러분, 독사문입니다, 독사. 이 껍질이, 이 경고를 하는 의미는, 나는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식물이니까 손댈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산에 가면은 유별나게, 특이한, 뱀을 닮은 이런, 형태의 식물은 절대, 절대 여러분 손을 대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도깨비가 카메라를 좀 깊이 이렇게 대가지고 이 카메라를 도깨비가 만지게 되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식물. 자, 이 식물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완벽한 뱀무늬 아닙니까? 완벽한 뱀무늬. 어찌 보면, 엄마야 뱀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한백산 도깨비가 독사도 많이 찍고 이렇게 댕겼는데.
자, 뱀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이 식물은 극도로 위험한 식물. 아, 이게 뭐더라? 이 지역 사람들 말로는 찰람새, 찰람새 이러는데, 찰람새. 스치기만 해도 몸에 닿으면은 무지무지하게 사람을 고통에 떨게 하는 뱀을 닮은 극도로 위험한 식물 천남성이 되겠습니다. 천남성. 자, 남자를 처음 만났다의 천남성이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독초 중에 독초. 뱀을 닮은. 천남성. 아이고. 자, 이 뱀무늬가 경고하는 의미는, 자, 위험하니까 나를 손대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자, 요 식물을 만나면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겠습니다.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완벽한 뱀무늬로 위장한 천남성.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밑에서 보면은, 이 식물도 역시 극도로 위험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한백산 도깨비도 이렇게 지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독사죠, 독사. 자, 독사. 어이구, 무서운 독사. 자, 이것을 독사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식물은 극도로 위험한 카메라도 되기 겁나는 천남성이라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천남성. 다소 습기가 많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살고 있는 위험한 식물 천남성. 자, 독사무늬. 자, 여러분 이 식물을 만나면은 대단히 도깨비도 지금 손도 안 대고 나뭇가지로 이러고 있는데. 독초 중에 독초. 카메라도 되기 싫은. 자, 천남성을 여러분께, 진짜 뱀 꼬리가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네. 아이고, 무시라. 극도로 위험한 식물. 천남성. 자, 요렇게 생긴 무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천남성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